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파이낸스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고요. 아세안 지역의 비즈니스와 기업을 현지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탐험한 탐험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 가깝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동남아, 아세안 지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품들이 또한 아세안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운 볶음면이라든가 떡볶이, 또 렌탈 서비스를 하는 정수기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세안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소주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세안을 다시 상상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남아 지역을 저는 아세안이라고 자꾸 부르는데요. 동남아라고 명칭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잔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저는 아세안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줄임말입니다. 아시아 북쪽을 보면 한국과 그리고 중국, 일본이 있고요. 한국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트남이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요 끝에 싱가포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쳐서 인도네시아가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10개 국가들이 2015년부터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제 유럽처럼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단일한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역내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서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세안 10개 국가의 전체 인구가 6억 7천만 명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세안 전체 GDP 규모는 3조 달러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GDP의 규모로 보더라도 세계 5위의 규모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GDP 규모가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높아진다라는 것은 중산층이 그만큼 늘어나고 소비시장이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컴퍼니인 맥킨지에 따르면 아세안 센츄리라는 말을 씁니다. 19세기가 유럽의 시대였다라면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미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한국의 교역대상국 1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그럼 과연 2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을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교역대상 2위는 아세안입니다. 미국보다도 지금은 교역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1년 한국과 아세안의 수출액이 1,089억 달러를 넘기면서 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한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해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신규 법인 숫자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을 위시해서 아세안에 법인을 세우는 숫자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크로스가 일어난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일단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단순히 인구가 유럽 7천만 명이 있다라는 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걱정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 멀리 있다라는 지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세안 전체의 중위 연령이 40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은 40세를 한참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동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의 시장에서 의존도가 큰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한알령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우리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아세안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과거와 같이 저소득층 혹은 노동 집약적 산업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소셜미디어를 쓰지 않는 사회가 전혀 아닙니다.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70%를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률이 거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의 인터넷의 시대가 없이 바로 무선의 시대를 보낸 것이죠. 특히나 팬데믹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슈머들이 증가를 하고 그 이용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음식 배달이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서비스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썼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컨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디지털 컨슈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컨슈머가 되어 있고 아세안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을 했고요. 이러한 스타트업들 중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은 유니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아세안에서 유니콘이 탄생을 했는데요. 2013년에 한 개, 두 개에서 머물러 있던 유니콘들이 2019년이 되면 다섯 개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무려 25개의 유니콘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 유독 많은 유니콘이 탄생한 이유는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2021년에 몰렸던 그런 원인도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세안이 정말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러한 이유로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생한 아세안 유니콘 전체의 숫자는 50개에 이릅니다. 50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중국, 인도 그 다음으로 유니콘 숫자가 많은 지역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의 유니콘이 많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아세안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세안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은 이유 중에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보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유니콘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기업들이 어디일까요? 슈퍼 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앱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나의 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한 개의 아이디와 한 개의 패스워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앱의 원리는 중국에서부터 먼저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위챗, 알리페이. 이 두 가지 서비스에서 한 개의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미니 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차도 부를 수 있고 음식도 배달시킬 수 있고 이커머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슈퍼 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세안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무선의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퍼스트로 바로 립프로깅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강력한 지배자가 없는 사이에 슈퍼앱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그 플랫폼 안에 얹으면서 슈퍼앱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중국은 아까 뭐 리스크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서구 앱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그렇게까지 막지 않는데 중국 앱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같은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독자적인 앱을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슈퍼 앱이 중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동남아에서는 이와 다르게 구글, 인스타그램, 뭐 우버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을 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할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 1등 이커머스, 아세안 1등 차량 공유 서비스, 아세안 1등 디지털 페이는 전부 아세안에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고 우버가 들어와서 시장을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컬 플레이어들한테 지고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슈퍼앱들은 각종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착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세안 소비자들은 이제 눈을 떠서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슈퍼앱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세안 슈퍼앱 5형제가 있습니다. 그랩, 고잭, C, 라인, 잘로 이렇게 다섯 개의 슈퍼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의 진화, 성장, 변화, 혁신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다섯 개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아세안에 진출을 해서 아세안 소비자들을 상대하려면 아세안 소비자들이 이런 환경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다는 정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의 동남아를 지우고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는 아세안을 다시 상상하라로 하겠습니다. 왜 보라고가 아니라 상상하라는 워딩을 써주셨을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미 본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던지고 새롭게 아세안을 보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